자, 세인트 브릿지 캐스트가 깨졌고요. 오피리아는 골드쇼 이쪽으로 3장이 시작이 됩니다. 38레벨째네요.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트레사랑 사이러스 거를 깨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금단의 지팡이 매입해야죠. 74,250원. 물공 마이너스 100, 크리티컬 마이너스 50, 하지만 속성 공격력이 285. 총에서 640이 되네요, 딱. 바꿔줍니다. 커리 크레스트 이쪽이네요. 갑니다. 자, 여기에 동굴이 있네요.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. 도공자의 사당이라고 합니다. 도적인가? 여기는 도적의 수호신, 도공자 에벨의 재단이다. 여기를 도착한 여행자여. 그대에게 도적의 소양을 내린다. 도적을 배틀잡으로 장비할 수 있게 되었다. 이 도적 훔치기 보너스가 있잖아요. 이거 찍어주겠습니다. 자, 더 훔치기 여기 있다. 이제 수금 두 배입니다. 황폐한 채굴장이란 곳이 있습니다. 이거 못 참죠? 와, 이렇게 생겼어요, 맵이. 보스 있나봐요, 여기. 여기 30레벨째 동굴인데? 되게 셀것 같네요? 자, 회복도 시켰고요. 우와, 이게 뭐야? 조사 씁니다. 14,000? 14,000밖에 안 돼? 포획 확률이 있네요? 이건 뭐, 보스니까 레벨 맥스입니다. 극악치래요. 엘레판 가능? 잠깐만요. 네, 못 참겠는데? 이건 맥스일 때만 쓸수 있구나.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써볼까요? 기념 삼아서? 오, 이게 5입니다. 자, 석화광의 힘을 볼까요? 오, 7000 데미지. 반피를 한 번에 간 거죠? 보스인데? 브레이크 상태도 아닌데? 야, 근데 뭔가 소리가 그렇게 세게 들어간 소리는 아니었네요. 수급 68%. 26,000. 너는? 완전 회복잼. 야. 빠이야. 야. 오우야. 포획을 못 걸어서 너무 세서. 내가 너무 강한 탓에. 폭력의 검이래요. 이게 뭘까요? 스나이프 세이버, 이거 저번에 마을에서 얻었던 거죠. 이거 대신 폭력이 거. 와, 200이라고? 야. 커리 크레스트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여기로 온 목적은 아직 시작 안 하겠습니다. 마을을 다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. 상자다. 금광석과 비슷한 것. 여기 상자가 되게 많네요, 보물 상자가. 금광석 같은 것. 광산이구나. 금광석 같은 게 많이 나와요. 무기점 상품 추가. 물리공격 강화 돼. 광산이라고 있네요? 정적의 밴데너. 오. 2,500원 싸네요? 그리고 온 김에 파티 멤버에서 올빌릭 좀 키울까 합니다. 너무 안 키워서. 한이트랑 바꿔주죠. 좋아요. 자, 이곳 무기점을 들려보죠. 무기점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오,
이거는 속성 공격력이 굉장히 높은 창이에요. 아니, 왜 지팡이보다 다 높은 거야 속성 공격력이. 금단의 지팡이는 뭐 좋았지만 마운트 슬래셔 221이에요 물리 데미지가. 도끼, 도끼는 뭔가 속성 공격력 붙은 게 많았는데 이건 순수하게 물리네요. 그렇게 뭐 당장 저에게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몰록의 저택으로 가는 길이래요? 몰록의 저택이라는 데로 가야 되나요?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. 오케이, 제법 진행이 됐고요. 이 장도 하나 깼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 도바!